안녕하세요, 총쌤입니다. 자, 오늘은 마법 같은 노트북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ASUS ZenBook 15 UX 534 FTC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요즘 ASUS가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 매력을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제품 구성으로는 메인 노트북, 사용설명서, 전원 어댑터, USB 램포트, 파우치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효율적인 타이핑과 냉각을 고려한 에르고리프트 힌지 설계에 보다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ASUS ZenBook 15 UX 534 FTC. 새로워진 스크린패드 2.0 탑재에 보다 생산성을 강화한 재미있는 사용을 안겨줄 것 같네요. 39.62cm, 15.6인치, 1920x1080 FHD 해상도에 사면 나노 엣지 디스플레이를 가진 ASUS ZenBook 15 UX 534 FTC 노트북. 양 측면 베젤 리스에 가까운 2.9mm 울트라 슬림 베젤로 확 트인 시야만큼이나 시원시원한 색재현으로 즐거움을 보여주는 1.71kg 무게는 휴대성도 나쁘지 않네 하겠네요. 외부 포트를 보고 갈까요? 좌측부터 USB 3.0 오디오 잭이 자리를 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전원, HDMI, USB 3.1, USB Type-C, SD 카드 리더기, 작동 상태를 알 수 있는 LED가 자리를 하고 있고, 좌우 스테레오 스피커가 하단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인텔 10세대 코멘레이크 i7 10510U CPU 탑재와 16GB 램, N.2 NVMe 1TB 저장 공간을 가진, 거기에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 외장 그래픽 카드까지 탑재된, 와, 생각보다 성능이 짱짱함을 보여줄 것 같네요. 그래서 벤치마크 툴로 만나본 ASUS ZenBook 15 UX 534 FTC 노트북의 점수는 즐거운 성능 이상의 재미까지 맛보여줄 것 같네요. 그래서 게임으로 만나봤습니다. 중업으로 맛보는 배그, 이 정도 프레임 수를 보여주며 상업도 살짝 3D 마크 툴로 수치상 그래픽 성능은 게임북만큼이나 즐거운 사용을 보여줄 것 같네요. 어? 터치패드의 화면이 매직이야. 패드 전체가 또 다른 스크린, 터치패드 겸 듀얼 스크린으로 게임이며 영상, 문서 작업 시 보다 편리한 작업 환경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스크린패드 2.0을 탑재한 ASUS ZenBook 15 UX 534 FTC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 없는 70W씩 대용량 배터리에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즐거운 사용은 쭉, 그래서 1시간가량 넷플릭스 시청 후 배터리 잔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0% 충전에 화면 밝기는 가장 밝게 와이파이 연결로 시청을 하였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인텔 10세대 코멘레이크 CPU가 탑재된 노트북, 거기에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 외장 그래픽 카드와 1TB의 넉넉한 저장 공간은 사무용 이상으로 그래픽 작업 노트북을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짠.